지난달에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직원 5명을 채용하는데 최종적으로 5명이 신입사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장님이 신입사원들을 처음으로 면접하는 시간이 됐는데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천안함 사태도 있고 이제 6월도 되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안보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6.25가 뭐냐? 6.25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만 그 5명 중에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일본과 싸운 것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한 사람은 미국과 연합하여 북침을 했다고 하고, 5명 중에 2명만 북한에서 남침을 한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 사람들이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입니다. 대학 다 나왔고요. 똑똑한 젊은이들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던 병원 원장님 한 분이 하는 말씀. 내 손녀가 초등학생입니다. 내그 아이에게 얼마 전에, 예, 김일성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죠. 왜? 그랬더니만은, 목숨 걸고 항일 투쟁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의 사상의 위험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6.25가 60주년이죠, 올해가. 이 60주년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한 세대를 30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60년이면 몇 세대요? 두 세대가 지나갔다는 두 세대가 지나갔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분명한 사건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부터 지워질 거라는 거지.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기억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다시 깨닫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전에 폴란드에 갔었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는데 그 문에 있던 문장 읽으면서 그 자리에 딱 얼어붙어서 한참 동안 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그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조지 산타야나의 글입니다. 교훈을 잊어버리면 그 역사는 반복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이제는 군대보다는 학교를 노리고 있는 거죠. 20년이면 교육은 끝난다는 거예요. 20년만 집중적으로 사상 교육하면은 젊은 세대의 가치관 바꾸는 거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 없다는 거죠. 지금 미국 지도자들이 새 세대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산주의를 잘 모르죠. 전 세대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국의 이익에 의하여 움직일 뿐, 우리를 위해 공산주의자들과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사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현실 속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뭔가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게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월드컵 보셨죠? 이게 전통의 강호들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새로운 세대를 키우지 않은 나라들은 과거의 명예와 전통 여지없이 깨지는 겁니다. 스포츠만이 아니고 사상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바르고 진실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지 않으면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가르쳐줘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 도둑맞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반복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죠? 이 혼란한 시대에 믿음의 말씀과 바른 교훈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머리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깨우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그랬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경건과는 상관없는, 신앙의 성장과는 상관없는 헛된 말들, 종교적인 언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필요 없는 말들이. 이런 말 그쳐야 된다. 그리고 육체를 위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가치 있고 영원히 존속되는 경건을 위하여 더 몸부림쳐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말이죠. 경건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뭐 그런 책인데 거기 이렇게 쓰여 있는 걸 제가 읽었어요. 경건을 훈련하려면 먼저는 경건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나 경건하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기도 나오는 거다. 그렇게 쓰여 있더만요. 맞습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의 방법이 많지만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은 경건 훈련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새벽 예배 못 나오면 경건 훈련의 기초도 안 잡히는 건가?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건의 시작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질문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질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대답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잘 못 깨달아서 그렇지 상당히 큰 함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경건 훈련의 제1보는 내가 질문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나는 질문하는 자이고 듣는 자이며 대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내가 어떤 대답을 결론으로 내놓기 전에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게 경건의 시작이요. 이 훈련은 언제나 어디서나 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하기 전에 묻게 해 주옵소서. 제가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저는 너무 분주해지고 짐이 무겁습니다. 저는 대답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답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로 하여금 묻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대답해 주옵소서. 저는 그 대답을 전하기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내 영혼은 가벼워지고 저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정신의학자 스코트 팩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악은 언제나 묻지 않고 스스로가 가장 큰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일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묻지 않고 자기 확신 속에 밀어붙였던 일이 언제나 큰 악을 가져오더라. 이건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입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생각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을 훈련하고 그 방법이 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꼭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지도자로서도 오늘 주시는 말씀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연소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오테스라는 말인데 40세 이전의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지금 디모데가 몇 살쯤 되었을까 추적을 해보면은 바울과 함께 사역한 지가 약 15년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가 약 25세에 바울을 만나서 사역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25% 15, 약 40쯤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지. 근데 이 네오테스라는 40 이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디모데는 아마 3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대 후반에 디모데가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디모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연세가 높은 분들이에요. 근데 연세가 높은 분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설교하기가 쉬우냐?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디모데에게는 그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입니다. 나이를 의식 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나이 때문에 너무 네가 위축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나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또 젊음의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한 말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오늘 교회로 말하자면 성도님들도 이 목사님의 나이를 원래 많이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연세 드신 분이 말이죠. 내 아들 나이밖에 안 됐는데 어린 사람이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은혜가 싹 식는 거예요. 요즘은 저한테 안 그러는데 전에는 말입니다. 저보고 얼굴 딱 보고서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주 대놓고 묻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의 나이는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예? 오래전에 말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호텔에서 결혼 주례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웅성웅성 하더니만은 어느 할머니가 아이고 주례 목사님이 신랑보다도 어린 것 같으네. 아, 큰 소리로 떠드시는 거예요. 아, 그 얘기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때 조차.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네. 이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나이를 극복해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예 그래도 그렇지 나이가 좀 먹어야 철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나? 몇 살에 인생을 끝내셨나요? 33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 자신도 지나치게 나이 때문에 민감하고 위축되지 말고 성도들에게도 목회자의 나이에 너무 신경쓰게 하지 마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말씀을 의지하여 목회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그렇다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12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뭐가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랬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본받을 만하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에 대해서. 뭐니 뭐니 해도 교육의 제1본은 모방입니다. 이 공부한다는 게요, 사실은 모방이에요. 책을 읽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보다 앞서가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리해 놓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배우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앞에 간 전문가들이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책으로 읽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경영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편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기술을 하나하나 다 만드는 게 아니죠. 잘하는 사람의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고 좋은 제품 보고 빨리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만 따라가, 끝까지 따라만 가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열심히 모방하고 배워가야 되는 거죠. 편승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독창성과 개성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본이 있어야 빨리 따라갈 텐데 말이에요. 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쉽게 따라가려면. 그 본을 영어로는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에서는 모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큰놈 가르칠 때하고 둘째 아이 가르칠 때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큰애한테는 뭐 사소한 것 하나도 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세는 거, 1부터 10까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한두 번 가르쳐 줍니까? 그거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지겹지 않게 가르쳐 주지. 남 같으면 못 가르쳐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일곱, 아니지. 넷이다, 넷. 계속 가르쳐 줘서 하나부터 10까지 쉬는 거 아니지? 둘째부터는 가르칠 필요도 없죠, 그죠? 형하고 놀면서 다 배웠어요. 어느새 배우는지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필요한 이유를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연못가에 오리들이 놀고 있는데 말이죠. 한 오리 한 30마리가 놀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주인이 저쪽에 문으로다가 이 오리들을 몰고 가려고 하면은 이제 작대기를 가지고 때리겠죠. 이리 가라, 이리 가라. 그랬는데 오리들이 갑니까? 못 알아듣거든요, 이거. 뒤로 가는 놈도 있고, 옆으로 새는 놈도 있고, 그냥 말도 안 듣고 있는 놈도 있고, 각각 다, 각자요. 이거를 그저, 예?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저문 안으로 넣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않고, 오리 중에 한 녀석이 같이 놀다가, 한 녀석이 휙 하고 그쪽으로 따라가. 갑니다. 앞서 갑니다. 그럼 다른 오리들도 우 하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 그게 모델의 필요성이에요. 모델이 있으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받으면서 쉽게 배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모델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만이 모델이 아니에요. 많은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모델들이. 나보다 먼저 믿은 분들이, 나보다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봉사하는가, 그 하나하나가 다 본받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 없다. 있다요. 그걸 의식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좋은 것을 배워갈 수도 있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보고 못된 것 배워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재직들이 있습니다. 이 재직들의 근본 사명이 뭐냐? 세계 재직 헌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각 부서마다 독특한 사역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재직이 기본적으로 가진 사명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 재직의 사명이 뭐라고요? 근본 사명이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느냐가 다 뭐가 된다? 본이 되고 있는 거다. 근데 내가 주일 대예배밖에는 출석을 안 해요. 그럼 나를 좋아하는 어떤 성도는 그것이 모델인 줄알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도 나오는 분이요. 그럼 나를 좋아하고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나와야 할 것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되려고 자기도 노력을 할 거예요. 여기에 신앙 스타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어야 되고 좋은 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무엇의 본이 되어야 되겠는가? 오늘 12절에 말씀하죠. 오직 뭐예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말과 행실의 본이 필요해요.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를 떠나온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예수 처음 믿고 잘 믿어보려고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잘 믿는 분하고 사귀어서 열심히 따라다니려고 했는데 자기 구역의 권찰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열심히 있는 권찰님이 자기는 모르는 교회 안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다 해주는데, 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형 아닌 거야. 은혜가 안 되는 나는 교회에 조용히 와서 은혜 받고 싶은데,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열심히 있다는 사람 따라다녀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교회 안에 전도를 잘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분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그 권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분이 전도는 저렇게 잘하는지 몰라도 자기 시어머니한테는 얼마나 못된지 몰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질려버린 거예요. 아니, 누군가에게 또 내 얘기도 저렇게 떠들어댈 거 아닌가. 도저히 은혜롭지 않은 말을 들으며 신앙생활 할 수는 없고, 나 자신이 구설수되고 싶지 않아서 떠나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떠나서 정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자기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모른다. 막 그런 얘기였어요.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왜 떠나는가? 성경 안에 있는 사건을 믿을 수가 없어서. 성경이 의심스러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의 모습에서 거짓과 추함을 보았기 때문이고 사랑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본을 잘못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아무리 해놓으면 뭐하겠어요? 본을 잘못 보여주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본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내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정말 본을 잘 보이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측정하는 체크리스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뭘까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12절에 나오죠? 사랑과 믿음과 정절입니다. 영어로는 아가페, 로얄티, 퓨리티 세 가지. 먼저는 사랑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정말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사랑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믿음 그랬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 있는 행위를 하느냐는 거죠. 이 믿음, 피스티스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로얄티가 나온 거예요. 충성된가? 사람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신실한가?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가 정절입니다. 퓨리티, 순결함입니다. 깨끗함을 말하는 거죠. 말과 가치관과 생활이 깨끗한다? 그런 얘기지. 요 세 가지만 체크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 믿음, 정절. 이걸 점검해야 된다. 작년보다 내가 올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그건 하나의 발전이겠죠. 아, 신앙인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묻는다고요? 사랑이 성장했나? 믿음과 충성이 더 커졌나? 그리고 더욱 깨끗하고 정결해졌는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발전했으면 오케이, 잘 산 겁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세 가지가 마이너스다.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시간 앞에 바르게 응답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이 되어야 된다. 열심히 써야 된다고 했는데 열심도 있고 본도 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우리의 가르침과 행동의 근거가 뭐냐? 성경이기 때문에 그 핵심이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읽고 권하고 가르쳐라. 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어요. 장로의 회 이게 뭐냐? 안수를 주는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안수를 누가 주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목사님의 경우에는 노회에서 안수를 주는데 이 노회가 장로의 회거든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노회에서 주지를 않고 교회에서 줍니다. 근데 여기 디모데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의 회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예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때 그럼 뭐 임직하면서 예언을 했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된 말씀이란 뜻이에요. 임직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감격과 충성의 각오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 말입니다.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지금 연세가 100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선교사업 하세요.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개신교의 목사님이요. 근데 연세가 100세가 넘었으니까 지금은 병원에 계십니다만 100세가 넘었으니까 교회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임직식을 할 때 그 연세 높으신 분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임직식 때 많이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의 권면에 특징이 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짧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임직을 받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임직받기 1년 전에 그 자세 그대로만 하시오. 그리고 오늘 결심한 그 내용 평생 잊지 마시오. 끝. 그거요. 됐습니까? 더 뭐가 필요 있겠어요? 임직받기 1년 전에 그 자세 오늘 임직받으며 흘리는 눈물과 함께 충성해 가고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다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네가 처음 먹었던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충성의 고백 그리고 그때 들었던 그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15절 봉독합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전 성경에는 내 진보를 드러내라. 이렇게 됐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첫째는 나이를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마라. 구역장이 됐는데 말이죠. 나보다 구역장이 어리다고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연소한 구역장애를 할지라도 내가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스스로 본이 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지. 그렇겠죠? 그러면서 처음 임명받았을 때 가고 잊지 말고 유지하고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된다. 진보를 그 직책에서의 진보를 드러내야 된다. 과거보다 좋아지고 있다. 처음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발전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성숙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교우님 한 분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담배 끊었어요! 하고 아주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담배 끊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이파이브를 탁 하고 축하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내가 행복해 했다니까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담배 끊는 게 뭐 대단해? 안 피우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나 원래 안 피웠거든? 고려해야 되겠어요? 담배 끊었다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은 지금 진보했잖아요. 담배를 피우던 분이 담배를 끊었다는 것은 위대한 발전입니다. 아멘. 정말로 성숙해지는 중요한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나 원래 안 피웠거든? 이러면 안 되지. 그 변화를 기뻐하고 감격하고 축복하고 그죠? 격려해줘야지요. 그게 덕이지요. 새벽 예배를 왜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새벽 예배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데 축복을 해줘야죠. 나 나온 지 10년 됐어? 이러면 상처받는 거죠. 네? 얼마나 위대한 변화입니까, 여러분? 그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축복하고 기뻐해줘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요. 기쁨이 없는 이유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질 않았는데 뭘 알아?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외에는 다 힘든 거예요. 왜? 영적인 거듭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거듭났는데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성장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로 거듭남은 기뻐하게 돼 있고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신앙이 성장하면 신앙에는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장을 안 해. 그러면 반드시 자신에게 실망하고요.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꼭 비판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를 반드시 실족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그럴 때의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자기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자기도 살고요. 아멘입니까? 성장해야 내가 살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 나타나고 진보가 드러날 때 너와 다른 사람을 함께 구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